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3일 한 주간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36% 상승, 나스닥 0.52% 상승, 반도체 지수 1.35% 상승, 독일도 2.84%로 강하게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전월 13.3%에서 11.1%로 하락 으로 발표된 부분, 빠른 고용 안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상승했습니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480만 개 6월에 증가된 상황이라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각국 정부들이 타이트하고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니까요. 현재 선물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중국도 보시면요. 홍콩 보안법 때문에 여기 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2.13%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도 지표가 PMI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간다는 것 아주 양호한 거거든요. 나스닥 종합도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상황. 여타 독일도 보시면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상황. 다우존스가 조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만 여기를 돌파해내면서 추가 랠리한다면 우리도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외환 보유고 사상 최대치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지금 현재 환율도 1200원대 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1220원과 1190원 사이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은데 1200원을 걸치고 있는데 밑으로 추가로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환율에 대한 우려도 우리 지금 현재 크게 할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1차 때처럼 모든 국가들이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든지 그죠? 출입을 아예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아주 강력한 봉쇄 조치 같은 것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고 그의 대응책은 초강수를 뜨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임상실험 성공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느 회사인지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백신 개발도 착착착착 진행돼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칭하고 있는데 언택트 쪽은 기존의 굴뚝 산업들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 뭐 명약 관화합니다만 새롭게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의 대안으로 나오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일 기관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매수해줬습니다. 표현이 좀 적절치 않네요. 코스피에서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3일 연속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요 외국인 기관 동시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시장이 밑으로 확 처질 것 같으면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올까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일단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강하게 랠리했던 부분 다시 2차 팬데믹 우려 때문에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달여 정도 지지부진한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양호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 이겁니다. 강하게 폭락 이후에 강하게 끌어당겼고 박스권 안에서 그냥 적당하니 움직인다는 것은 양호한다 양호하다 이겁니다. 나중에 고지 하나 발생된다든지 하면서 위로 빵 치고 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응축해 놓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월 달에 가는 종목은 아주 갑자기 날아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나와서 내 종목은 크게 가지 못했는데 시장에서 보면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막 속출하고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졌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적당하니 큰 손실 없이 선방을 해낸다면, 지수가 돌려낸다면요, 충분히 또 만회해낼 수 있으니까 큰 우려보다는 적절히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시장의 이슈가 어디로 몰리는지, 그렇다고 뭐 개별 테마주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전일까지만 해도 전전일이죠.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전일 조정 마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어저께 강하게 언택트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 특히 게임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바이오 오늘도 SK 바이오팜 상한가 지금 배팅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주들 요새 조금 들썩들썩 그래요. 자, 빠른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재반등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정신 차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확실히 하고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적절히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해 나가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0일 인근 30만원권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33만원과 30만원 사이에 박스권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로 매수해 볼 만한 권역이 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2차 전지도 좀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전일 매수했어요. LG화학 지금 현재 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모양 아까 네이버 카카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20일권 조정 받고 올라가고, NC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20일권에서 요거 조금 더 처지길 기다렸는데 사실, 그죠?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LG화학과 SDI 정도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그죠?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조선주 삼성중공업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 120일 지지권이고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적당히 나중에 한번 테마 또 돌면서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꽁이 반가. 설악산 공기 좋니? 자, LG화학 나른다 얘야 3%. 삼성 SDI 어저께 디스코한테 들고 가, 그죠? 더사 그랬어요. 산 만큼 돈 없어 못 삽니다. 샀으면 대박, 그죠? 자, 2차전지 어저께 주춤했거든요, 그죠? 나빠서 주춤한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너무 많이 가니까 같이 못 데려가니까 주춤할 때사 넣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말고요, 조금 조정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사시라.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계속 사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빠집니까? 올라가네. 자, KMW도 샀어요. 일단 성공입니다. 자, 셀트리온 여기 30만 3천원에 올라갔을 때못 따라갔으니까, 못 따라간 분 있으면 30만 3천원 여기 지지 오면 살수 있다. 샀으면 올라가네, 그죠? 미추홀 성형외과 저 가면 공짜로 해주십니까? 주식 방송하는데 성형외과. 자, 0.56%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41% 상승 출발입니다.
NC 소프트를 못 잡은 게 되게 아까워요. 그죠? 돈도 없었을 뿐더러 좀 아까웠습니다.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자, 인버스 이야기를 어느 순간 안 하죠? 그죠? 왜? 시장이 밑으로 박살날 것 같지 않다 생각하니까 인버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인버스 제법 자주 언급했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인버스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시장이 잘못하면 위로 푹 하고 가는 수 있어요. 오늘도 기관외국 쌍끌이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미령님, 반갑습니다. 자, LG약 3% 갑니다. 사자마자 날라가요. 그죠? 여기 샀거든요, 여기서. 그죠? 꽁이가 설악산에서 기도해준다 했잖아. 기도빨 받은 거 아니야? 누구한테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누구한테 기도했어? 땡큐. 땡큐. 최근에 좀 주춤거려서 실망하셨습니까? 끝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맛이 가가지고 비실비실 되는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대형 우량주만 취급하는 제가 어떻게 날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제 실력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받쳐줘 봐요. 빌빌 싸는지. 혼자 기도했어. 종교가 없어. 그러면 오빠가 하나님 믿으니까 종교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알겠지? 오늘도 기도해줘. 땡큐. 날라간다, 야! 야, 꽁이야. 어저께 놀랬지? 너 텐트 걷고, 뭐, 움직이고 하다가 시그널 막 날라가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응? LG화학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여기서 응? 못 샀을까 봐 오빠가 전화해 주잖아. 오빠 그런 남자야. 응? 오빠 그런 남자야. 아무한테 전화 안 해주지만 응? 꽁아 샀니? 이렇게 응? 혹시 못 샀을까 봐. 응? 방송에서는 이거 제시 못했어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했으니까. 이거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라니까. 회비 50만 원 아까워 하지 마시라니까. 자, 봐요. 오늘 좀 흔들립니다. 요새 지속적으로 가는 게잘 없어요.
갔다 싶으면 잽싸게 차 실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린 또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을 조금 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또말 전달되면 안 되니까. 이뻐요, 또. 그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습 안 됩니다. 목소리 되게 이뻐요. 제가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사겸사 전화했지. 됐고요. 자, 미국 선물 조금 흔들리니까 갭 상승했던 부분 조금 또 밀립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쫄지 말고 사 들어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거 없어요. 시장이 박살나도 별로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7월 7일 날 발표되는데 7조 원 예상된다 그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 들어가면 돼요. 쫄지 마십시오. 자, 어제는 SK 바이오팜 때문에 동반 상승했던 바이오 종목들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약간 좋죠. 엔터테인먼트는 혼조세입니다. 남북 경협 약간 빨간 불, 자동차 부품 쪽 2차전지 어저께 산데 날라가잖아.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그냥 이 정도 그냥 가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뭐 그만. 그죠?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쳐주긴 해야 되겠다.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되나? 남북 경협 비교적 강세. 자, 갭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흔들립니다. 삼성중공업 전일 기관 외국 쌍끌이 들어왔고 기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 퐁당퐁당이라 들어옵니다. 이거 밑으로 박살나기보다는 적당하니 6천원권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죠? 여기 십자가 나와라, 오바. 여기, 6,400원대 인근으로 적당히 갈 거예요. 그죠? 그때 강하게 돌파하면 또 수익 나는 거고요. 가서 적당히 또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좀 들고 갈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25% 이상 먹었어요. 많이 먹은 사람 30% 이상 먹었습니다. 다시 3% 먹고 다시 들어간 게 조금 물렸습니다. 자, 슈프리마, 지문인식, 그죠? 핸드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문인식 강화되겠습니까? 약화되겠습니까? 근데 조금 주춤주춤해요. 반등 나오면 적당히 탈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개통, 종목군들이 지금 뭐 그만한데, 한번 또 이슈 들어오면서 한번, 뜬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요. 여기서 17% 이틀 만에 먹었던 종목입니다. KMW 20일 지지권에 사면 돼요. 샀습니다. 그죠? 뭐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퍽 하고 치고 갈수 있는 충분한 권역이고요. LG화 어저께 20일인 건데 샀습니다. 갭으로 날라버리네요. 일단 양호. 삼성전자 적당히 사들어가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빠져봤자입니다. 이거 밑으로 푹 깬다고요? No. 그럴 것 같으면 외국인이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죠? 오른 거 없어요. 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날라다니는 종목들 많아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꽉 잡아놨거든요. 왜? 지수 컨트롤 하려고. 야간 선물이 없거든요. 야간 선물.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수 컨트롤 해야 돼요. 그죠? 붙들어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퍽퍽 날라갑니다. 그죠? SDI 플러스 전환이네. 그죠? LG화학에 비교했을 때 별로 간거 없으니까 맨 처음 SDI부터 사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대본 올라타죠. 추가 상승하면 추가 수익 충분합니다. 지금 플러스권. LG화학이 이렇게 꼭대기 있으니까 못사 들어간다. 그죠? 눌려주면 들어간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유료 회원 안내, 가입 안내, 링크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현황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팬클럽 가입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구독 옆에 가입 이렇게 돼 있죠.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닥터케이의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자율적 시청료 납부하는 팬클럽이 되는 겁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그에 상응한 제가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 명도 없어요. 제 1호 팬클럽 가입자 과연 누굴까? 자, 미국 선물 조금 주춤합니다. 자, 셀트리온 조금 혼조세. 여기 깨면 안 돼요. 동그라미 친한데 깨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 30만 3천원 여기 깨면 곤란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7천원 깨면 곤란합니다. 일봉으로 보자면 20일권입니다. 20일권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강세 보일 겁니다. 아마 그죠? 예측 퍼펙트 하거든요 지금. 지금 추세가 그래요. 시장의 추세가 순환이 빠르게 빠르게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빨리빨리 나와요. 그런 패턴들도 좀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환율 양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살수 있어요. 자, 최근에 보면 가는 종목이 갑니다. 그죠? 뭐 따라가지도 못하게 그냥 붕붕붕 날아가요. 엔소프트하고 네이버 카카오 그런 게참 아무래도 뭐 포트폴리오 구축돼 있는 게 있고 자금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카카오 같은 것도 보면요. 가다가 줄줄줄줄 하다가 한번더팍 치고 한5% 넘게 갔죠. 엔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좀더 내려오면 살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올라가고 종목들 뭐 날아가는 종목들 있습니다만 주식을 오히려 좀할줄 아는 사람들은 손 못대는 경우 많아요. 그죠? 왜 부담스럽고 막 올라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을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았다 싶어야 들어가지, 안 그러면 손 빨아요, 손. 그죠? 어이구,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죠? NH 한국 사이버 결제. 조정 좀 며칠 받고 나니까 올라가죠? 야, 이거,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못 사잖아, 이거. 그죠? 이거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거 충분히 갈수 있어요.
자, 꽁이. 헷갈리지 않지? 갑자기 뭐 치솟아 오릅니다. 눈치 파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지. 됐고요. 추천 하나 했는데 올라갑니다. 종목명 말할 수 없습니다. 본사는 봤을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말하면 좀 그래요. 본 사람 다 봤잖아요. 지금 화면에 떠 있잖아. 그죠? 됐고요. 자, 셀트리온 30만 원, 30만 원 반드시 지켜야 돼요. 21권 오늘 또 조정받습니다. 셀트리온 조심하십시오. 처집니다. 오늘 바이오가 시원찮습니다. 자, 오늘, 야, 지금 엔터테인먼트 또 강세 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2차전지 이렇게 강세입니다.
자, 어저께도 저 물론 아침에 뭐 제가 예약 로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연승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에 그죠? 야간에 지금 해외 선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매수매들 어디서 하는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조회수 2회, 그죠? 아침에 올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조회수 딸랑 2회입니다. 2회, 그죠? 그냥 밖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11연승 중, 뭐몇푼 벌었나 보네? 이러고 끝입니까? 저기가 핵심 필살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해외 선물한다고 방송하는데 그죠? 욕지거리나 찍찍하는 애 있거든요. 고독각인가 뭐시기인가 있는데 맨날 깨져요. 맨날 돈 천만 원 깨져요. 그죠? 근데 몇만 명이 봅니다. 참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게끔 못하는 제 문제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더 해볼게요. 개처럼 욕을 좀 하면 욕을 좀 하면 좀 보실라나? 그냥 쌍욕을 입에 달고 있는데 그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쌍욕하는데 돈이나 벌면 어떻게 버는가 본다 하지만 돈도 맨날 꼬라. 근데 막 됐습니다. 꺼는 거 그게 자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하니까 같이 좀 밀립니다. 같이 좀 밀려요. 야, 참. 쉽게 보내주면 하계산 뭐, 그죠? 되겠습니까만, 갭 상승했다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세게 밀립니다. 아까 그 11연승 있잖아요. 거짓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100억 드릴게. 그죠? 거짓말 한 거 딱 발견해가 됐고, 딱 저한테 제시하십시오. 100억 드릴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그 기간 내에 손실 봤는데 뺀거 있다. 그러면 제가 100억 드릴게요. 실시간이에요. 그 실시간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방송 안에 보면 기간 딱 정해놓고 조회 누르는 거 다 나옵니다. 거짓말 1도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11거래일 동안 승리할 수 있다. 그죠? 그 안에는 당일날 손절도 4번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플러스 냅니다. 손절도 할 만할 땐 해야 되고, 그죠? 그럼 말로만 입으로만 나불나불 한 놈은 아니다. 이론과 실전이 겸비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PBR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딱 한 번 했을 겁니다. 거의. 그죠?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 잘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중에 좀 물린 거 있거든요. 물린 것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100% 타먹어요. 그죠? 확률을 보시라. 확률을 보시면 돼요. 맨날 첫날 물리는가? 아니면 확률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수익, 공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팀원이 훨씬 잘한 거 있어요. 쪽팔리게 저 뭐 없는 거 있는 척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척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6월 달도 4억 3,900.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이 저하고 한지 3개월 됐거든요. 이분 실력이 아주 많다. 제가 인정합니다. 10억 가까이 벌었어 지금 3개월 동안. 그죠? 여기 안에 가 보면 돼요. 그죠? 자, 대표 선수도 3,500 수익 쭉 한번 보십시오. 잡주로 먹었는지 아니면 그죠? 대응 우량주로 먹었는지. 자, 포트폴리오 물려 있는 거몇개 때문에 공식 포트폴리오는 시원찮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궁금해하는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컨트롤 하는데 코치의 역량이 작용됐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니까 같이 하겠죠.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광고하고 말아버리지. 봤냐고. 응? 4억 3천 버는 거 봤냐고. 이라고 말지.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안 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최선 다 했으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까? 끝 아니에요. 그죠? 앞에 먹은 거는 한번 좀잘 생각해 보시라. 그죠?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신문 한번 방송 한번 두드려 맞으니까 3000% 이제 뺐대. 병신. 계속하지 왜? 그렇게 줏대 없이 3000% 맨날 간다고 맨날 올리더니 왜못 올리지? 아이고. 하지를 말든가. 3000%가 장난이냐? 30배? 맨날 30배 간대. 방송 두드려 맞으니까 그거 과장 광고 하지 말라고. 제재 받았겠죠. 그죠? 그럼 제재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3000%가 장난이냐고. 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심하십시오. 오늘 바이오 시원찮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바이오가 막 흔들리니까 코스닥 많이 흔들리고요. 더 이상 처지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매도세 막 나옵니다. 야, 하루 어저께 강하게 들어오더니 오늘 왜 팬다니? 이거 장첸 스타일로. 범죄도시인가? 어저께 그렇게 사더니 왜 팬다니? 상담도 잘 안 나옵니다만, 아휴. 뭐다? 길게 안 끌고 와준다고요. 좀 올랐다 싶으면 그냥 조져버린다고요. 좀 올랐다 싶으면. 그죠?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좀 올랐다 싶으면 그냥 조져버린다니까요. 차익 실현.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야. 그리고 빨리빨리 조정받았던 종목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또 빠른빠른 순환매 들어온다고. 빠른빠른 순환매, 이렇게 빠른빠른 순환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것도 딱 들어보면 되니까 사 그러잖아. 그러니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장이 흔들흔들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공적으로 들어갔어. 그죠? 강하게 올라갔고 적당하게 눌렸고 이제 20일 60일 다 받쳐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런 거 매수 못하면 안 된다. 그죠? 외국계도 매수세 들어오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째부 보이네. 나이스 평가 정보. 오늘 아까 장중에 매수했습니다. 힌트 좀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노출 안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직장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고, 우리 팀원들 못 사는 경우 생겨요. 그죠? 일부러 뭐안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못본 사람도 짜고 있어요, 지금. 못 샀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 거지. 뭐, 변주 걸리려고 여러분들께 말안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흐름이 개별적인 흐름이에요. 미국 선물 뭐 약간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조짐 나오니까 다시 반등 조짐 나오거든요. 어저께 오른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토해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오른 거에 비하면. 하기사 뭐 나스닥 이 부분을 보면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만, 그죠? 장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0.8%까지 올랐네. 미국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 이겁니까? 그냥 조져버리고 흔들흔들.
선물, 그죠? 자, 어쨌든 여기 2134,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를 지키면 강세 유지입니다. 그리고 적당하니 움직여도 만족할게요, 저는. 다만, 중국이 추가로 더 치고 간다든지 해서 20일을 완벽하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램.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려면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탁 줄이면서 플러스권으로 탁 돌아서면서 좀 세게 땡겨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뭐 강보합권 내지는 약간 강세. 그리고 전일 강하게 올랐던 바이오 차익 실현 확실히 나오는 것 같고요. 5G 약세, 휴대폰 부품 약세, 게임주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게임주도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세. 지금 강한 것은 핀테크, 온라인 결제, 엔터테인먼트 강세, 2차전지 강세,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약세입니다. 자, 시장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전일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해줬는데 오늘 대본 던져요. 자,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모두의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장세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좀 올랐다 싶으면 재빠른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요. 길게 안 끌고 가져요. 쭉쭉쭉쭉 가게 내버려 두지 않네요.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대번, 아니면 조금 올랐다 싶으면 대번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요. 또 다른 섹터로 갈아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올랐다 싶으면 뒤차 타고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또 떠넘기고 또 팔고 나오고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요점은요.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고점에. 고점에 따라가면 안 돼요. 어저께도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파해내니 다행인데 쫓아가지 말고 30만 3천원권 여기 오면 살수 있다 했거든요. 여기 샀으면 어저께 수익 날수 있고 밀리면 던져야죠. 그죠? 이거 처지고 이러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다 던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물량 축소를 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게다가 20일 이탈하죠? 안 됩니다. 20일 이탈하면 안 돼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렸다, 줄였다, 느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니까 끝까지 들어간다? 그거 저는
결코 잘하는 매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지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죠? 그죠? 좀 챙겼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좀 사놓고. 기관 외국인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해야죠. 따라. 그죠? 우리는 힘 없어요. 기관 외국인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관 외국인 모가지 끌고 땡겨올 수 없습니다. 좀 거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의 트렌드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아시겠죠?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정상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또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지금 현재 일본은 0.48% 상승 중입니다. 출발상 양호. 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처지기보다는 적당하니 조금 더 밑에 여기까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124 정도까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강하게 밀리지 말고 적당하니 횡보 정도도 인정.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면 더 좋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에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기관이 하는 꼴을 봐서는 기관은 안 사들어올 가능성 좀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 듭니다. 선물이 500개 마이너스인데 외국인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지수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오늘 불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